저기 경상도의 최고의 자존심인 진주 난강 이분으로 열심히 하셨고 공무원도 하고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지리산에다가 다물민족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원장도 하셨고 연세가 드셔서 어느 날 피리를 연구했는데 우리 피리가 구멍이 5개밖에 없는 거야. 이게 2개를 더 뚫었어요. 그래서 피리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칠성피리라고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오늘 부안에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오늘 부안에서 오신 김성훈 선생님의 연주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성피리 제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피리가 불린 다섯 개. 반갑습니다. 유골은 호국 영영의 달이라서 수호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순으로 통일하다 투게를 빠뜨렸는데 원래 등장 미디어도 친한 사람을 투게를 잘 못했는데 저희 동네에 살고 나이도 비슷하고 충청 향후에 저는 충청남도고 충청북도고 반기문 총장님하고 인연이 있고 우리 총장님께서 만드신 대학의 총장까지 하셨던 우리 이만희 교수님 잠깐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치의 뜻이 있어서 옛날에 국회의원도 출마하셨고 내외 분이 아주 훌륭한 집안에 이만희 총장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속이 우리 총장 먼저 해드릴 감사합니다. 좀 기다리시고 우리 청청들은 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선 다 듣고 나서 말씀드릴 목사님께서 보시는 줄은 몰랐어요. 두 달 후 교수가 제가 그 친구인데 우리나라에 숙사를 해달라고 숙사를 또 찾다 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효행곡이라는 책을 보고 몇 자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조은석 회장이 제가 총장한테 송동무의 회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박재천 목사님, 또대학원과 관련돼서 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반갑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길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 제가 배운 말씀을 드리면 소는
봉자리 사단보다 천년 앞둔 성경적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대 삼봉자사령이 무너지면서 생존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도 있지만 아닌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소자의 효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시고, 대학원 대학교 중에 첫 번째로 13개가 설립을 했는데, 그 중에 같이 설립한 1호의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기회를 주셔서 그 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목사님이 총장하고 계시고, 이자리 들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효는 부자 자녀입니다. 쌍방입니다.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효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현명한 군주가 충신을 만들듯이, 효자 효녀도 부모가 만든 거죠. 부모가 부자 자해를 하고, 자식이 효를 할 때 바로 쌍방의 효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 운동을 성산 효대원대표 중심으로 해서 효지도 자를 전국에 여성으로 양성하라고 결심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은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길이 살려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거죠. 살려면 전부 다 불교에서는 자비죠. 유교에서는 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저는 효라고 봅니다. 그럼 효를 하면 길게 살고 행복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행자를 말씀드립니다. 행자가 토자 밑에다 남을 반을 씁니다. 행복은 가지는 않습니다. 소통할 때, 남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해는 생명의 바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바다가 되고, 사회는 받기만 하지 내릴 줄 몰라요. 소통이 안 되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빼서 배려하고 나누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또 최동규 목사님이 추구하는 초가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 또 영국의 역사학자 아노르 토잉즈가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시구가 멸망해서 갈 때는 한국의 효사상과 가족제도를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 효가 상당히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최동규 목사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쪽으로는 상당히, 제가 중장할 때도 부정, 설, 대통령 비서관이 아닙니다. 수석이 나를 들고 와서 인사 정도 가장한 분이신데, 이렇게 무창부대 와서 다들 끝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조다로 교수 친구지만 이런 시발점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가 개혁되고 국민 수준이 높아지는 시발점이 되는 신촌인대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밑에다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밖으로 좋은 말씀 주시는 우리 이만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쓴다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해달라고 그랬고요.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저는 총장님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제자들이 얘기를 들어봐야 저도 좀 알거든요. 저도 총장 제자로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김익수 교수님 오시는데 내가 가겠다. 원주에서 오셨습니다. 부여사람이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 국회의원 주도를 하고 앉았는데, 윤용호 위원장 아주 훌륭한 분이 원주에서 새벽에 제일 먼저 왔어요. 제가 위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주분들 계신데 다음에 국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윤용호 위원장.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어난 데가 부여고, 오늘 강의를 주신 김익수 교수님의 학교 은사님이시면서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효가 모든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국회 가능한 효에 대한 전도를 만들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여했다 보니까 제일 부여되시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총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농장에 옛날 시골에 교장 선생님께서 큰 어른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좀더 제주 같은 김정일 총리 같은 분이 되라는 말씀 듣고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 돌아가셨을 때 또 화장장 그 구역까지 같이 그냥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저는 그 제주와 같은 그러한 정치인이 되려고 그 기본 아까 말씀하신 홍익인간과 소외의 그 기본을 갖고 교육분과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고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대 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어르신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일과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을 바꾸셨어요? 저기 윤영근으로 바꾸셨어요? 윤영호입니다. 윤영호죠? 예. 저기 박명록 윤영근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윤영호 위원장님이시고 오늘 아까 우리 후배 이종춘 대장도 원주 사람이고 제가 이계진 아나운서나 이동국 의원이나 다 친합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하면 또 분위기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 좀 바꿔야 된다는 분위기니까 다음에 그 원주 시장도 잘 만들고 다음번에 이렇게 입성하셔서 이런 효사상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김익수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수님, 원주의 총장님이라고 두 분을 모셔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근식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최청화 선생님, 최청화 하셨어요? 최정화 선생님. 나 예쁘게 나오세요. 소요사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인, 그 장현숙 시인과.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님 잠깐 나오시고. 총무님? 홍순자 총무님 잠깐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김옥영 누님 앞으로 오시고. 무대로 오시고. 여성 3위니까 전 밑으로 가고 5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앞으로 저 우리 중원님도 올라가세요. 무대로 올라가세요. 인사하시고 토요산 우리 동생도 올라가세요. 그리고 저 우리 누님은 어디가 있어? 강릉 우리 여성분들, 미녀들 경연대요. 거 저쪽에 누구야? 거기 홍순배야. 그 옆에 누구죠? 예? 메인이? 이리 오셔. 누구신지 인사하세요. 우선 그 미녀들한테 박수 한번. 예. 박수 받으려면 있잖아요. 좀 가까이 받으세요. 노래하겠습니다. 외해볼도 연걸소 Long time pass 외해볼도 연걸소 Long time ago 외해볼도 연걸소 On to young men everyone May we ever love 여성 상위기 시대가 돼서 대한민국 개판이 됐어. 요거를 여성들이 지켜주셔야 돼. 맞습니까, 선생님? 아니, 애들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섹스만 하면 되겠습니까? 애를 많이 낳고. 뭔데? 아, 여자, 우리, 야, 여자 되라고 했을 때. 기룡산에 도인께서 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1인당 몇 분씩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자기 소개할 수 있는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은이부터 마이크로 인사해. 맞습니다. 이름이라도 돼요. 송은이부터 우리 소양강 처녀 홍순자 사장님. 제가 앞으로 가수 될 만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담 장윤수 신이고요. 신앙송가고요. 전문 청농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난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공과오, 그 다음에 그 보청기, 스피치이지 네, 제가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내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산동반도에서 저를 찾아보십시오. 산동반도에.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여기 입신이주입니다. 평양이 심장이고 서울이 위장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2천만 대차고 자궁이 숨 들어갑니다. 그 내포 지방이거든요. 내포로 충남 도청으로 옮긴 사람이 저입니다. 내포사랑 큰축제를 만들어서 2004년에 그래서 갔는데 거기 어디냐면 이분이 거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한 진안 편안 아십니까? 근데 그 마한의 우두머리라고 그 유인학 교수가 전라도에 그거 아니고 거짓말이거든요. 마한의 본거장은 바로 예산. 예산군 삽다리입니다. 삽다리에 충남 도청이 들어섰습니다. 체계의 핵심 자궁입니다. 자궁은 어저께도 내포 회의하다 내포가 뭐냐면 천안에서부터 고령까지 태안반도라고 합니다. 클 때자 편안한 자 거기에는 폭우가 100개가 넘겨 있습니다.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곳에 모든 인프라가 되잖아요. 허브라고 하죠.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곳을 내포 안쪽에 들어있는 폭우라는 뜻입니다. 아산만으로 들어오다 삽교천 맞고 그날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쑥 들어가는 곳에 내포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야산과 삽교천이고 저쪽에는 이게 오서산입니다. 이 차령산의 끝머리는 오서산을 모르시면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한쪽 문은 아산에 있는 곡교천으로 해서 예당조 수지로 갑니다. 이 물이 세계 최고의 으뜸 물이고 여기가 자궁입니다. 생명의 터에서 천안의 유관순, 아산의 이순신, 예산의 윤봉길, 홍수의 김도환 모두 거기 나갔습니다. 그걸 살리는 것이 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대평 씨가 도지사 할 때 그때 우리 신백강 박사가 역사 연구원을 만드셨는데 그때 부지사였던 이명수를 도지사로 만들어서 내포를 세계 중심국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2주 전에 여기서 선언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한국이 으뜸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증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트니스가 될 것입니다. 내포의 여자 김호경 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도 있어요. 박사님의 소개에서 이름은 김오경이고요. 애기 보는 할매입니다. 김오경 여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통요에 그 총재가 오늘 오시게 됐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제가 이 모시하겠습니다. 충요 김용의 총재를 뜻해서 그 충요에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그 의자는 박수 큰 복사. 네. 김철수가 만들어서 세웠던 것이죠. 그다음에 소유산 시장 제가 이사님 좀 존경하는 분인데 오신다고 장수를 들었다고 생각해서 소유산 기운을 갖고 저는 인사를 만들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나 귀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귀한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아까 제가 우리 언니들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조달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귀한 어르신들을 뵙고 반갑습니다. 저는 소요산 쪽에 지금 살고 있는 최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님 잠깐 오셔서 시간이 있으면 시의 세계도 하고 신앙송도 하겠지만 오늘 그냥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문화예술인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아, 그래, 저더러 박사님이 이렇게 신춘 학교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이 세상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혼탁해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정신문화가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은 이 시점에 늘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함께 하려고 애쓰시는 조사라 선생님 조금 별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누군가가 앞장을 서서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은 간절한데 행동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를 원래 38년째 쓰고 있고 제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원래 60주년이 되는 한국 문인협회 2년 전에 제27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시분과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를 우리 지역 지부가 180개가 있는데 그걸 편지로 우편으로 보내서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에도 지회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지부 속에서 시분과가 문인수 숫자의 5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60년 역사 속에 여성이 분과회장을 지분과를 만큼 처음 있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누구께 신임을 받아서 한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160개의 지부 지회의 우편으로 해갖고 프로필을 보고 아니면은 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사람은 작은데 무거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자꾸 쫄아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날 것이고 시를 쓰면은 사회성에 있는 시를 써야 될지 앞으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예,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우리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여성들이 변화하는 세상을 한번. 총장 앞으로 한번 오시죠. 잠깐 예. 예. 제가 좀 동쪽태라서 지금 하는 사람도 재밌을 거예요. 총장 모시고 여러분 후보자께 총장님이 좀 여러분과 인사를 주시고 김익수 교수님하고 두 분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가운데로 교수님 두 분이 꽃밭에서 맨 우리 여성을 바꿔주시고 앞으로 여러 누님들이 이 교수님 업고 다녀야 돼 꽃자는 게 없는다는 뜻이야 네? 사진도 멋있게 찍어주세요. 마스크를 좀 벗으세요. 마스크를 벗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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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만 더 주실래요? 안 보입니다. 네, 앉읍시다. 이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뒤에 진짜 카메라가 되어있네. 네. 자, 우리 손 좀 내려주세요. 타령 경례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총장님만 남으시고 이거 나눠주세요. 되는데 좀 하나 주세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했고요. 총장님, 실은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이 저는 그분 신발끈을 팔만한 자격 받는 오늘 제가 소개할 자격이 없겠지만 예수님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 한 말씀 듣고 다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실 우리 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전화를 백기는 처음 뵀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를 다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익수 회장님은 제가 사실 한국 효담의 청년 앞에서
부모님을 모셔오고 계시고 지금도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안 쓰고 김 회장님 말씀을 그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다 들었으면 정확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스럽게도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너무 힘있게 또 재미있게 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조금 강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욱 회장님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신 단어들을 보면은 이계주의보다는 이타주의, 그렇죠? 혼자보다는 함께, 그 다음에 손과 뽑아는 가족이 함께, 가족, 가정보다는 가족,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있고요. 오늘 특별히 20일에 와 21번째 신촌 그냥 학교가 아니라 인생학교, 학문학교가 아니고 또 우리 철학자이신데 철학학교도 아니고 인생학교 강의가 21번째. 특별히 감사하게도 효문학 콘서트는 제2회, 제1회, 제가 제1회 효문학 콘서트에 초청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동입니다. 사실 저는 효를 이제 문화적으로 또 효를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을 반응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학자가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학자가 아니고 실천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는 효는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에 찾았어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효가 없는 종교, 막말하면 조상 모르는 종교, 또 심하면 아이고 쌍둥 종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아파서 우리 이만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 9월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무너졌을 때 12일 만에 13일 만에 16일 만에 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목사니까 신앙 좋은 청년일 거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가 없어요. 근데 효자 효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런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때 내가 바랬던 효가 어디 있더냐,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안 전했는데,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결론은 아, 성경은 효경이구나. 그 다음에 또 계속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효자이시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효를 일곱 가지를 찾았어요. 제가 3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하는 효예요.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그런 효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린이 자녀 청소년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린 사랑이 효예요. 그동안에 유교 교회에서는 그걸 못 발견했거든요. 한국의 교회에서도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효 그러면 부모 공경하고 조상 잘 제사 잘 지내는 걸 의의 효만 생각했는데, 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자기를 나라를 사랑하는 충. 근데 사실은 나라 사랑은 국민은 나라를 사랑해지만 국가, 정부는요, 국민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왕정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국민시대에 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자연을 사랑해라. 응?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라 하는 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라. 그런 효를 찾아서 전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삼통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도 통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도 통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도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에는 불교, 기독교, 유교가 구분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세대 갈등이거든요. 근데 효는, 태도는 위 사람이 아래 사람 사랑하고, 아래 사람 위에 공경하면, 애경을 하면 그 서로간을 화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간 갈등이 없다. 세대가 통합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념간 갈등이 없어요. 공산주의도 있고요, 자유주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효를 하면 이처럼 이제 상통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효는 하모니다.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효를 영어로 불고기는 불고기로 쓰고 또 태권도는 태권도로 쓰는데 저는 효를 영어로 그냥 효, H-Y-O 해요. H-Y-O 하니까 H는 하모니, Y는 영, O-L-O-L-D. 그래서 세대 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모니하는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되면 정치도 잘 될 거고 경제도 잘 될 거고 나도 잘 될 거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조도로 회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1의 흉보나 품소들을 정말 신천의 문화를 바꾼다는 의미로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김일수 박사님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저도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총장님께서 가르쳐주신 7가지 사랑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모니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